오늘은 서론 없이 떠드는 거 없이 바로 회사 소개서 및 제안서 등을 PPT로 제작하였을 때 혹은 PPT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PPT로 회사 소개서나 제안서를 작성을 할때 적용하는 다섯 가지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포인트는 짧고 강하게, 두 번째는 원페이지, 원메시지, 세 번째는 글보다는 이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글은 짧게 핵심만, 글이 길다면 포인트를 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제가 어지간하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작성 고려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요점만 정리한 거지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의 예시를 보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버 부분은 일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고 PPT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총 6가지 사항이 있죠.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포인트들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알아두면,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잠시 일시정지를 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PPT를 통해서 제안서나 회사 소개서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짧고 강하게, 요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가 짧고 강해야 하는 이유는요, 한 줄의 문장에 하나의 단어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 굉장히 두꺼운 글씨체로 해주시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센터 부분의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 직관적인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딱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 소개서, 제안서, 특히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제안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서두에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야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탤릭, 기울림체고요. 두 번째는 너무 튀는 폰트,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팬시한 서체입니다. 메시지 작성 시에 좀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단어를 피하고요. 이 제안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을 줄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고 장황한 서술형 글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부분을 인지를 하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독립적이면서 확실한 각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요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슬로건을 좀 내비치고 싶다, 혹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되지만, 페이지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도 그 많은 내용들이 하나의 결과로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경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그 외적인 내용들은 뭐 다른 장이나 다른 주제로 빼주시고, 이한 판, 한 슬라이드에는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SNS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키 메시지가 있고요. 그 하단에 서브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단어들은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다던가, 혹은 위쪽에 기호를 넣는다던가, 요소들을 두어서 조금 더 튀고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한다면 스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뭐 이게 키메시지라고 한다면 서브로 설명할 수 있는 글이 추가로 더 들어갔으면 한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정말 사실은 이제 뭐 캡스톤 프로젝트는 뭐뭐뭐뭐뭐다, 그러니까 키메시지와 서브 키메시지가 아닌 부연 설명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더 넘어갈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거세 가지. 글보다는 이미지, 글은 짧게 읽지만 글이 길다면 포인트를 줄여서 강조. 이거를 그냥 제가 한 페이지 전부 다 몰아담았어요. 글보다는 이미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보시면 앞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를 글로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네이버는 92.4%, 뭐 이런 식으로 글로 쭉 서술형으로 써도 되는데,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 그래프를 통해서 연출을 하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글자를 저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직관적인 아이콘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글자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깨끗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안서나 회사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폰트도 고딕체를 쓰고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부분에도 세 가지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양되는 부분에서 줄수 있는 이제 답답함이라든가 단조로움을 이러한 로고나 아이콘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우측면에 보면은 키 타이틀이 있고 그키 타이틀에 대한 서브 타이틀이 있어요. 검색 트렌드의 변화와 정보가 아닌 콘텐츠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좌측에서 보여줬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해설을 우측에 텍스트를 통해서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대제목 타이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또 디테일한 설명들을 그 하단에다 내려놓은 거죠. 사실 디테일한 설명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대타이틀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서브타이틀은 대타이틀을 보고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 혹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경우에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문장, 특별한 단어를 더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볼드체, 얇은 체를 베이스로 삼고 볼드체로 포인트를 줘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지 아이콘화 시켜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서나 제가 회사 소개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 왔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업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를 했을 때, 이거는 좀 나랑 혹은 내가 만들려는 페이지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실 건 버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안서나 회사 소개서 혹은 뭐 기획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